지금 이 장면은 이제 정우가 과거 시험에서 자원극제를 하고 거래에 들어오는 거죠. 뭐 정우의 성격이 잘 보여지는 그런 씬 중에 하나입니다. 극 초반 전기가 엄청 빨라서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. 지금 저는 17살입니다. 아, 선배님 부럽다. 부산도 있으시네. 제가 살짝 깨어있습니다. 네네네. 다 찍을 건데요. 조선 건국 이래 최연소 자원급제라는 용모 또한 망중지출이구나. 소인의 총명함과 명석함으로 혼탁한 평양부를 부쟁법 해서 부탁드릴게요. 네. 부쟁부패. 혼탁한 평양부를 부정부패 없는 도시로 만들어 보겠사옵니다. 전하. 오케이. 조금만 몸을 좀 돌리겠습니다. 너 해라. 제가 지금 솔직히 좀 해봤어요. 해봤어요. 좋아요. 네. 이 정도. 아, 좋아요. 천천하게 해주세요. 아니, 너무 손발이 좀 들었어요. 유미! 하나 둘셋 얍!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? 그리고 안 돼요! 발로 해야 되나 이렇게? 내 발로 이렇게 해요. 내가 문을 한번 닫으면서 들어가 볼게요. 해볼까요? 그럼 이거 가릴 때 그냥 팔로 가려도 되겠지? 네네네. 사실 부채로 가리려고 했었는데 없어졌네? 능력이 없다? 그럼 내 어깨에 너 머리가 온다는 걸 증명해 준 거야. 저 봤을 때 없거든. 뭐 되게 재밌는 거 하든 관계없는 소인의 신상을 따려하니 반했나? 오해할 수밖에요. 내가 왜? 내가 무슨 바람이 그때 꼽지? 5개만 해봐요. 네. 혹 반했나? 혹 반했나? 혹 반했나? 따라내는 건 아니고 끝내는 느낌은 좀 세게. 혹 반했나? 오해할 수밖에요. 반했어요? 오해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나 일로 나가야 되거든. 뒷걸음질로 최대한 공손하게 나가는 걸로. 사죄의 의미로 앞으로 날 이 눈에 절대 뜨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 나는! 나는! 반했다. 나는 너에게 반했다. 아, 저 보여요? 아, 죄송합니다. 형 얼굴이 다 보입니다. 아, 다 보여요? 미안해, 미안해. 너무 웃겨가지고. 나는 너에게 반했다. 이렇게 혹시
내가 조는 동안 무슨 짓을 할 거야? 무슨 짓을 한 건 내가 아니고 너다. 아무리 배운 무슨 짓을 한 건 내가 아니고 너다. 아무리 배움이 없는 장사치라지만 외간 남자 목덜미나 주무르고 외간 남자 목덜미나 주무르고 외간 남자 목덜미를 주무르고. 아빠도 이만. 아 아니 이거 일부러 친 게 아니라 약간 실수로 친 게 그림 아니야? 맞아요. 그러니까 나 하나씩 이렇게 친하려고 했는데 귀여운 거 아니야? 이만. 아 아니 여기서 끝을 내다니 미리 갈아탈 수가. 찍었다.